가수는 맨날 자기야 자기야 죽을 때까지 자기야 부르고 있는 가수입니다. 박주혜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자기야 오빠 자기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야. 없습니다. 하필이면 왜 저희 순서가 도지선에 바로 다음 순서가 어머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노래도 너무나 잘하시는 것도 물론이겠거니와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에너지가요 여기 계신 우리 보사님들을 정말 소리 하나로 딱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에 박주희도 옆에서 대기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 훌륭한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연할 때 좀 요란하고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자제를 좀 하면서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굉장히 오늘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긴 옷을 대부분 이렇게 산사음악회에 박주희가 많이 가긴 하는데요 이렇게 스님들이 한가운데 앉아계신 경우는 정말 어떻게 민망하든지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괜찮습니다. 대부분 가시면 손님들을 저를 안 보십니다. 예, 허공에 이렇게 보셔도 괜찮으시니까요. 자리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발랄하고 요란하지만 괜찮죠? 오늘 우리 서광사에서 준비하신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그런 마음이 가장 간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오늘 박주인은 이곳에 뼈를 무는 한이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요. 가수도 그래요. 이렇게 에너지 좋은 곳에 오면 이렇게 막 기운을 막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박주희가 야심차게 신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며 박주희도 오늘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큰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 오늘 복장이 이런 거는 박주희 노래 제목이 청바지예요. 예, 그래서 청바지가 실은 제가 청바지를 입고 왔지만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청바지의 청부터 크게 외쳐주시면 어떤 말의 주름인지 하고 박주희가 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네. 자, 청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청! 청춘은? 청! 바로! 지금! 지금 이렇게 해서 청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청춘 맞으시죠? 네, 저는 그래요. 청춘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용기, 자신감, 이게 바로 청춘 아니겠습니까? 서광사의 청춘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청바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국인데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박주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와 기운을 가득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제가 2001년도에 럭키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정말 가수는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복이 많다, 행운이 가득하다 항상 럭키라는 곡을 부르다 보니까 자기야란 곡을 또 선물을 받게 됐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복은 내가 복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한테 복이 정말 많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사관 세우신 여러분들 이 에너지를, 이 복을 오늘 이 시간 정말 가득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박주희도 데뷔 때를 생각하면서 럭키라는 곡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우리 서로 복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럭키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지고 자, 뒤에 계신 분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영원한 친구 다시 한번.